서울 용산구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있는 김욱석입니다. 호텔에서 20년간 근무를 하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이번 기회에 제가 20년 동안 배운 요리를 바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요리, 그다음에 제가 선보이고 싶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산구에 이자카야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수산시장인 노량진 수산시장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신선하고 값싼 수산물을 사와서 손님들에게 질 좋은 수산물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대표적인 메뉴는 제가 호텔에서 20년 동안 거의 주력을 했던 도미조림과 그다음에 사시미, 여러 가지 중식 요리가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을 적당히 맞춰서 도미를 조리기 때문에 달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베이스로 한 일본식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게는 생물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고 이걸 대접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신경을 쓰면서 그다음에 도마 및 조리 도구에 대한 소독 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물건을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가하고 있고요. 이자카야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ooking on the